안녕하십니까. 와인앤모 행사 추천해준 남자 와츠남 단입니다. 오늘 벌써 와츠남이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 두 분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 L&B 기획팀 입사 2개월 차 신입사원 한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 L&B에서 고객전팀에 있는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4년차입니다. 5월 저희 와인앤모 행사에도 여러 가지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항상 그렇다시피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와츠남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또 위스키를 또 한번 시음을 해보고 추천을 좀 드려보고자 해요. 위스키에 대한 자문을 조금 주시고자 우리 김동아 파트너님께서 같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한번 우리 위스키부터 한번 시음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첫 번째가 이제 로안스 크릭이라는 위스키예요. 우리 동아 파트너님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안스 크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켄터키 지역에서 생산되는 버번 위스키 중에 하나고요. 그 윌렛이라고 하는 굉장히 증류소 중에서도 유명한 증류소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좀 프리미엄급 위스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미국 위스키를 얘기할 때 버번 위스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확하게 버번이 어떤 의미인가요?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에 일단 미국에서 생산이 되는 위스키를 의미를 하고요. 원재료가 좀 중요합니다. 원재료가 옥수수를 51% 이상 사용을 해야지 버번 위스키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한번 시음을 해보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딱 마셨을 때는 약간의 과실향, 그리고 되게 우디한 느낌, 그리고 약간 견과류의 느낌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많이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삼키고 나서 이 넘어가는 이 뜨거운, 거기서 이제 알코올 도수가 조금 이제 세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보통 이제 위스키 하면은 또 마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우리 동원 파트너님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위스키의 그 맛과 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건 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더락이라는 또 방식으로 얼음을 넣어서 즐기는 방식도 많이 선호를 합니다. 되게 쓸 줄 알았어요. 쓰고 약간 소주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선 향이 계속 맡고 싶은. 그쵸. 향, 향이 너무 좋죠. 네. 마셨을 때 맛도 끝맛에서 달달한 맛이 느껴지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향과 함께 조금씩 즐기면은 제가 보기에는 혼술 하시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위스키 하면 우리가 또 되게 비싸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요 로안스크릭 같은 경우 가격이 어떻게 되죠, 동원 박사님? 이거 5월 행사로 와인앤모에서 저희 99,000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로안스크릭 같은 경우도 재고가 꽤 많지 않다고요? 네, 굉장히 소량으로 좀 준비가 되었는데 가격 자체도 10만 원이 채 안 되는 합리적인 가격이다 보니까 버번 위스키 애호가분들이 아마 좀 행사 초반에 많이 몰리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위스키는 와일드 터키 레어 브리드라는 위스키예요. 와일드 터키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미국 켄터키 주에 위치해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 친구도 도수가 꽤나 높은 제품입니다. 맛이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이것도 시음을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아까 마셨던 것보다 도수가 좀 더 센 게 느껴지네요. 그쵸. 네네. 아까 향에서는 로안스크릭이 가볍고 산뜻하게 느껴졌고 이게 훨씬 더 묵직하게 느껴졌거든요. 와일드 터키 레어브리드가 허니, 약간의 달콤함, 로안스크릭이랑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위스키를 좀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높은 도수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더 향을 즐기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여기다 생수 조금 넣으시면 네. 제가 지금 한번 넣어봐도 될까요? 넣어보세요. 네. 왕창 넣으시면 안 되고, 스포이드로 이렇게 두세 방울 정도만 넣으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거든요. 알코올 향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도수의 위스키를 맡다 보시면은 알코올 향밖에 안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물을 타게 되면은, 오! 위스키 가지고 있는 맛을 좀 더 풀어줍니다. 확실히 부드러워지고 저는 오히려 물을 섞으면은 밍밍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향이 오히려 또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격이 얼마죠 지금? 아까 소개해드렸던 로안스크릭보다 만 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저렴하네요. 네, 89,900원. 네. 네, 이것도 수량이 많지 않다고요. 이것도 한정 수량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꼭 서둘러셔서 재고가 충분히 확보된 월 초에 행사 기간 동안 꼭 방문하셔서 구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와인을 또 한번 시음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와인을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프레스코 발디라는 이태리 브랜드예요. 이번에 새롭게 론칭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와인이 바로 프레스코 발디에서 나온 페라노 끼안티 클라시코라는 와인이고요. 이 프레스코 발디라는 와이너리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이태리도 와인 역사가 되게 긴 오래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프레스코 발디라는 와이너리도 1300년대부터 와인을 만들기 시작해서 토스카나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와이너리 중에 하나고요. 페라노 끼안티 클라시코를 오늘 한번 시음을 해볼게요. 이태리 와인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다른 와인들에 비해서 산도가 살짝 높은 편이에요. 이게 산도가 조금 있다 보니까 약간 시원하게 먹어도 되게 그런 프레시함이나 되게 신선함을 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태리 와인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이 접하기 상당히 좋아요. 가벼우면서도 복합미를 다 가지고 있는 되게 가성비가 좋은 와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태리 와인 같은 경우가 가격이 또 상당히 또 중요하죠. 이 와인 같은 경우는 39,900원이에요. 네,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라벨도 상당히 이쁘고 와인의 향도 너무 좋고 밸런스도 너무 잘 맞고 상당히 좀 인상 깊었던 와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와인도 프레스코 발디 와인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번엔 좀 다른 브랜드예요. 아마 그 국내 와인 애호가들 분들한테는 아마 니포짜노라는 브랜드가 더 아마 친숙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명성을 떨쳤던 아주 유명한 와인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 니포짜노 끼안티 리제르바라는 와인을 한번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우리가 맛있는 이태리 와인을 상상하면 느껴지는 맛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고스란히 잘 녹아있는 전형적인 이태리에 잘 만들어진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아까 거랑 다르게 조금 더 숙성된 맛, 네, 조금 더 복잡한 풍미가 느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인 초보자들,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와인인 것 같고요. 가격이 조금 비싸요. 49,800원. 근데 5월 한 달 동안만 두 병을 구매하시면은 30% 할인을 추가로 해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와인은 또 시음을 해볼 건데요. 요 와인입니다. 이거 뭐 와인이라고 생각이 잘 안 될 정도로 요런 패키지도 되게 예쁘고 굉장히 고급스러워. 고급스럽죠. 병도 꼭 마치 위스키처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포트 와인은 뭐냐면은 포르투갈에서 만든 주정강화 와인을 포트 와인이라고 하고 스페인에서 만든 주정강화 와인을 이제 쉐리라고 해요. 이 모든 카테고리를 정의하는 이 주정강화 와인은 뭘까? 주정강화는 말 그대로 주정을 첨가해서 술을 강화시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코올 도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와인의 상태는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의 노출에 의해서 쉽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불안정한 와인에다가 순도가 높은 알코올을 첨가를 해서 알코올 도수를 약 한 20도까지 올려서 와인을 더 안정화시키고 더 강화시킨 게 바로 이 주정강화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죠, 맛이? 네, 네 한번 시음을 또 해볼게요.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첫 번째 위스키 시음했죠? 두 번째 와인 시음했죠? 네. 위스키랑 와인을 합쳐놓은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위스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약간 그런 우디함, 견과류, 스모키함과 와인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섬세함, 과실향 거기에 달콤함까지 기분 좋게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디저트 와인이 아닌가 싶어요. 요거는 가격은 65,000원이고요. 포트 와인이 사실 저렴하진 않아요. 저렴할 수가 없는 와인이에요. 사실은 조금 이제 숙성도 오래 하고 양조 방식도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근데 65,000원이라는 와인 그 가격은 이제 주정강화 와인 중에서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고 이제 주정강화 와인을 안 드셔보신 분들이 이제 시작하기 좋은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레벨의 주정강화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위스키 두 가지 그리고 와인 총 세 가지 주정강화 와인까지 해서 시음을 해봤는데 오늘 어떻게 함께 해본 소감이 어떠세요? 정말 처음 마셔보는 이런 술들을 마셔서 조금 긴장되기도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다들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서 네. 그리고 각자의 술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정말 개성들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았고 동안 파트너님도 오늘 위스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저희도 뭐 사실 뭐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간혹 가다 잘못된 정보, 다른 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좀 너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제 5월에도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 상품들,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고객분들한테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꼭 와인앤모모에 방문하셔서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와추남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